예, 안녕하십니까. 발언 적성팀의 교사 김영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2의 그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돼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갈수록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응용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좀 줄어들고 있고, 계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는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충분히 아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술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들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식들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간단한 연산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실제 시험보다는 체감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높은 만큼 실제 시험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장 중에 하나가 이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자료 해석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갈수록 난이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단원이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텐데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적응 훈련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대요. 10원 동전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뒷면이 2개 나와야 된대. 앞면하고 뒷면은 각각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앞면 2개, 뒷면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전이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보여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 동전 4개는 어떻게 줘야 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10원짜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구분을 해주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몇 개가 지금 2개 나와야 돼? 앞면이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앞면이 2개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앞면, 뒷면, 뒷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앞면을요, H라고 합시다. 뒷면을 T라고 하고 그럼 얘네들이 앞면 앞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바꿔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T랑 H를 아예 순서로 바꿔버리면 T, T, H, H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이 어떻게 나오게 돼? 대칭돼서 나오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차피 개수는 의미 자체는 앞뒤밖에 없으니까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6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6개가 된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그럼 6개가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앞면 2개랑 뒷면 2개 나올 확률은 앞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뒷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몇 개야? 6개가 들어가게 돼요. 6개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 곱하기 16분의 1이 돼서 정답은 얼마가 나와? 8분의 3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학교에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5대 4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5대 4라고 돼 있고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4% 감소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작년 남학생을요. 작년 남학생을 5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 수를 4X라고 잡읍시다. 5대 4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근데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4%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384명인데 잘 생각해봐. 4%가 어떻게 했다고? 감소해서 384명이래요. 그럼 4%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전체를 100%로 잡으면 몇 명이란 뜻이야? 96%란 뜻이죠. 즉 96%가 몇 명이라고? 384명이에요. 9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84가 나오죠? 4 곱하면 되죠. 4. 아, 그러면 원래 작년 남학생 수는 몇 명이었단 얘기야? 400명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4%면 16명이 감소를 해서 384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얼마예요? 이게 5X가 400이 나오려면 여기가 80이 돼야 되죠. 80. 여기 8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320명이 나와요. 맞아요? 320명이 나오죠. 그러면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증가했다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320명에서 명은 생략할게요. 1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0분의 1이 대략 얼마예요? 32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320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몇 명이 돼요? 352명이 되는 거예요. 둘이 더하게 되면 352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증감 얘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감소해서 384명이다. 됐죠? 3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 환율을 계산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얼마냐? 자, 빅맥버거의 가격은 4,200원이래요. 근데 미국의 빅맥버거의 가격은 여긴 한국이고요. 여긴 미국입니다. 미국의 빅맥버거의 가격은 4.8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봐봐. 원달러 환율이라고 되어 있잖아. 원달러 환율. 자, 원 달러 환율은 얼마냐? 1달러당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1달러당. 그럼 1달러 당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1달러가 들어가야 돼. 1달러당 얼마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4.8달러니까 그죠? 얘가 4.8달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8을 4,2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4.8이잖아요. 그죠? 4.8. 그러면 이거는 48에 42,000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거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뭐 4로 나누셔도 되고 그대로 나누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4,200 같은 경우에는 4.8이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8번 정도 들어가나요? 8번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얘는 6번이 될 거고 384가 되겠네요. 얘는 6이죠. 얘는 2 더하기 1은 3이겠네요. 얘는 0이겠네요. 얘는 몇 번이야? 5번 되나? 7번 정도 되겠네요. 7번. 얘는 5번이 들어갈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얼마야? 그럼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875. 몇 번이 답이 됩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답을 찾을 때 여기다 얼마를 해봐요? 곱하기 9를 해봐요. 9. 그럼 9, 8에 70, 7 올라갔으니까 400이니까 4,300이니까 4,300보다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그럼 몇 번은 안 돼요, 무조건? 4번은 안 돼요. 그럼 2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800대 초반이냐 800대 중반이냐의 의미인데 9를 곱했을 때 72였고요.
7 올라갔죠? 49, 36, 43이죠. 그러면 이건 4,320에 가깝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때요? 825에 가깝겠어요? 875에 가깝겠어요? 875에 가깝겠죠. 왜? 9에 좀 더 가깝잖아. 그죠? 9에 좀 더 가깝거든. 그래서 3번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문제도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지만 9 곱했더니 이만큼이네? 아, 이만큼이네? 근데 4200이 9에 더 가깝잖아요. 지금 9쪽에 가까운 쪽에 내야 되는 거니까 875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다음은 남녀 500명의 윗몸 일으키기에 대한 측정한 결과표이다. 40일에서부터 50회를 기록한 남자 수. 그 다음에 11회에서 20회를 기록한 남자 수의 차이는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지금 퍼센트로 나왔죠. 남자가 몇 퍼센트냐? 60%죠. 여자가 몇 퍼센트예요? 40%고.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 5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몇 명이야? 300명이죠. 여기 몇 명이고? 200명입니다. 됐어요? 근데 40일에서부터 50회를 기록한 남자의 퍼센트 수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면 35%라고 되겠어요. 그럼 300에서 100분의 얼마를 35를 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05가 될 거고, 얘는 200명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11회에서 20회라고 돼 있죠? 얘는 얼마야? 34명이네요. 그럼 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 71명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2015년에 지금 이 소년의 인구부, 소년 부양 인구비 이렇게 돼 있죠. 2015년 소년 부양 인구비라고 돼 있어요. 그럼 2015년에 소년 부양 인구비를 보니까 소년 부양 인구비를 구하는 방법을 봤더니 15세에서 64세 인구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한번 봐봐요. 2015년에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73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5세 미만 인구를 한번 봅시다. 15세 미만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구성비를 지금 봤더니 지금 73이 아니군요. 73%라는 얘기죠. 인구수는 15세에서 64세는 370이라고 돼 있네요. 얘는 370이에요. 그 다음에 0에서 15세 미만이라고 된 얘기는 얼마야? 70이라고 돼 있죠. 그죠? 소년 분양 인구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100을 곱해야 돼. 요거 없애고. 그럼 37분의 7이죠. 그럼 얘를 문제를 보기를 보니까 15, 16, 17, 18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얘도 물론 직접 나누면 돼요. 7한 다음에 37 이렇게 해서 착하게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봐봐요. 37의 10분의 1은 얼마죠? 3.7이죠. 그지? 3.7이야. 그럼 20%는 얼마란 뜻이야? 7.4란 뜻이에요. 7.4. 근데 여기는 얼마야? 7이죠. 그럼 7.4보다 어때? 모자라. 20%보다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20%보다 다 내려가 있네. 그지? 그럼 이거에 1%는 얼마예요? 0.37이죠. 그럼 7.4에서 얼마를 빼봐? 0.37을 빼봐. 그럼 7.03이 남아. 거의 어디에 가까워? 7에 가까워지네. 1%를 빼니까. 그죠? 1% 빼니까. 그럼 20%에서 1% 빼면 얼마야? 19죠.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2010년 노년의 노년 부양 인구비는 얼마냐? 자, 노년 부양 인구비를 보니까 노년 부양 인구비가 어떻게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노년 부양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70.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66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0년이군요. 2010년. 2010년이니까 2010년에 15세에서 64세 36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55라고 돼 있죠.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얘도요, 5로 나눠봐요. 5, 7, 2, 3,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대략 어디쯤에 그 가까워지겠느냐. 7.2에 10%? 7.2란 말이지. 그죠? 이거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10%는 넘어가야 돼. 그럼 5%는 얼마야? 3.6이죠. 둘이 더해봤더니 얼마야? 10.8이니까 거의 어디에 가까워? 11에 가깝지. 그러니까 1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절반 정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의미 자체를 봤을 때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1 들어가면 아, 여기다 1 들어가야죠. 72잖아. 그럼 여기는 20, 38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 5를 해봐. 그럼 3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략 얼마? 2. 그러면 7. 반올림하면 얼마 나와?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0.153.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좀 뭔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0%는 7.2, 5%는 3.6이니까 둘이 합치면 몇 프로예요? 15%야. 15%를 했더니 10.8이 나와. 그럼 이거보다 조금 어떻게 더 많다는 뜻이지. 11이니까. 그죠?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1보다 조금 더 많은 0.2 정도 더 많죠? 0.2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어떻게 준 거다? 더해준 거다. 그래서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을 봅시다. 7번. 7번. 7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어느 가정에 2월에서부터 7월에 누적 전력 소비량을 내는 건데 누적. 7번에 보시면 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쌓아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럼 쌓아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력 소비를 가장 많이 한 달은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높게 올라간 달을 구해야 돼요. 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적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많이 누적된 부분이 언제냐? 5월에서 6월로 한번 볼게요. 5월에서 6월. 5월에서 6월에 봤을 때 전월 대비 가장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증가하죠. 이해가요?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2월에서 7월 같은 게 누적 전력 소비량이 돼 있는데 5월하고 봐봐요. 5월하고 있고 6월하고 있는데 5월이 이렇게 돼 있고 6월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장 많이 증가했지. 5월까지인 거고. 봐봐요. 2월에서 7월에 누적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2월에서 3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4월 돼 있고 5월 돼 있고 6월 돼 있고 7월 돼 있고 이렇게 가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럼 7월 달에 마지막이 됐을 때 요만큼 증가하고 그죠? 6월 달에 마지막이 됐을 때 이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6월이 가장 어때요? 가장 많이 증가하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죠. 자, 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들의 중간고사 평균 점수를 누적 도수로 나타낸 것이다. 90점 이상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0%래. 뭐라고? 90점 이상. A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한번 볼까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90점 이상. 100점까지. 거기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29. 그 다음에 100점. 여기 3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몇 명이야? 여기는 몇 명이란 뜻이야? 한 명이란 뜻이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누적 도수 부분은 누적 도수의 마지막 도수는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 누적 도수의 마지막 도수는 누구랑 같아요? 최종 도수는 누구랑 같습니까? 전체 도수랑 같아요. 전체가 30명이란 뜻이야. 그럼 30명 중에서 몇 퍼센트란 뜻이에요? 10%니까 30명 중에서
10%다. 그럼 30명 중에서 10%는 몇 명에 해당이 돼요? 3명에 해당이 돼요. 3명. 그럼 여기가 몇 명이란 뜻이에요? 2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2명이 되려면 그 전 단계에서 2명이 증가해서 29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 명이 돼? 27명이 돼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의 10% 있을 때 A에 들어갈 숫자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27이 되는 겁니다. 27.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누적 도수의 의미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누적 도수에서 맨 마지막 도수는 뭐랑 같아진다? 전체 도수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0점에 나와 있는 그 도수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의 최종 전체 도수는 얼마가 되겠구나. 30명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야? 10%라며. 그 3명이 된다. 그 중에서 그러면 2명이 나와야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A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맞은 친구들이 몇 명이란 뜻이에요? 4명이란 뜻이에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적 도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살펴봤고 다음 강부터는 이제 그 실전문제죠. 실전문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응용수리 문제와 표해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응용수리에 나오는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패턴을 어떤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는 갈수록 그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아니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추셔야 돼요. 까다로운 몇 문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